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대현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과연 축구는 예술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K3 챌린지스 리그에서 확인하시죠. 서울 유나이티드와 파주시민축구단의 인터리그 다섯 번째 경기를 김민구 해설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좀 철학적... 네. 아무래도 리그는 끝까지 봐야겠죠. 맞습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 포천시민축구단이 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리그는 마라톤에 자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긴 마라톤과 비유를 하는데 이제 중반점을 돌았거든요. 그렇죠. 파주시민축구단은 일단 지난 시즌에 정말 어렵사리 포천시민축구단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턱 밑 끝에서 우승컵을 놓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파주시민축구단이 5위, 서울 유나이티드가 리그에서 통합 10위를 기록했었죠. 네. 작년 시즌보다는 올해 조금 성적이 안 좋은 두 팀입니다. 골을 따냈는데요. 오른쪽 측면 연결했습니다만 일단 서울 유나이티드도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현대축구에서 말을 했던 것이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 실수를 꼭 넣어줘야 되는데 바로 파주시민축구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골포스트! 골포스트 맞았습니다. 아, 정말 침착하게 잘 때린 슈팅이었는데 굉장히 아깝네요. 아, 정말 실수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골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했는데 결국엔 또 시작하자마자 실수가 나왔고 이 장면에서 미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대시도 굉장했죠. 아, 정말 김한별 선수로 보이는데요. 빠른 발로 정말 돌파를 하고 오른발 슈팅까지 때려봤습니다만 오른발 슈팅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른발 슈팅도 반박자 빠르게 지금 아웃사이드와 인스텝을 조금은 병행한 굉장히 반박자 빠른 슈팅을 가져갔는데 네. 아, 지금 골포스트 받고 나왔습니다. 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합니다. 헤딩으로 오른쪽으로 연결. 볼을 잡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서건수가 좋아요. 뚫렸어요. 자, 뚫렸습니다. 오른발. 네, 이강호 선수가 한 골 벌었어요. 오늘 이강호가 판단력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 공격수 당연히 지금 또 좋은 찬스 열리는데요. 자, 계속해서 파주시민축구단이 서울 유나이티드의 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 유나이티드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지요. 자, 이번에 스로인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서건수의 왼발 오늘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파고들어간 권태양이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만 이강호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선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뭐 코스타리카가 16강을 먼저 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렇죠. 이탈리아 꺾고 우루과이 꺾었을 때 결국 조직력이군요. 왼발 슛! 아, 네. 좋아요. 안전하게 참아내는 조민혁 키퍼입니다. 네, 방금은 또 슈팅이 조민혁 키퍼의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기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그리고 또 공이 무회전으로 날아갔거든요. 네, 정말 요즘 골키퍼들 공이 미워요. 앞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공의 마크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무회전 킥이 강력하게 날아갔고 네. 또 조민혁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서울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왼쪽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볼을 잡고 있는 문경주. 문경주 수비 앞에 최우선. 문경주 오른발 잘 올라갔어요. 제리!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내는 파주시민축구단. 네. 좋았어요. 이정호 선수였죠. 이정호 선수의 아주 완벽한 헤딩골이 결국은 서울 유나이티드의 골문을 열어젖히네요. 자, 결국에는 왼쪽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결국 골을 만들어내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말 문경주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어요. 선수 받고 한번 툭 치더니 오른발로 아주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네, 방금 마지막 네. 1cm까지 완벽하다는 표현, 영어 표현에서 인치 퍼펙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문경주 선수의 인치 퍼펙트 크로스가 올라갔고 이종호 선수 저 헤딩 능력 보십시오. 팀의 최전방 공격수를 하기에 한치 부끄럼이 없는 저 결정력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4억 골을 기록한 이종호 이제부터 정말 팀의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을 거. 아, 멋진 세레머니 좋아요. 특히나 올 시즌 4억 골까지 성공한 박지성 선수가 그런 사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운데 공을 빠졌어요. 완벽합니다. 이종호 제쳤어요. 아, 이것은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자, 하지만 공을 쳤습니다. 페널티 킥이라고 보나요? 아니면은 그대로 자, 공을 쳤죠? 네, 골. 정말 이번에 이강호 키퍼 아주 잘 막아줬어요. 자, 볼까요? 이종호 한번 제치는 과정. 아, 공의 손끝이 걸렸나요? 자, 만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살짝 맞았네. 네, 손끝이 골킥으로도 선언되네요. 화면에 결국에는 전반전 종료됩니다. 결국에는 파주시민축구단 문경주의 1어시스트 이종호 유나이티드가 조금 파주시민을 몰아붙여봤는데 뒷심이 조금 부족했나요? 그 다음에는 파주시민의 페이스였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축구라는 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만 정말 흐름을 스페인 역할 해주지 좋아요. 써니스 연결해주고 다시마 가운데서 서건수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 왼발로 연결이 좀 높았습니다. 아, 그래도 저런 움직임 상당히 빨랐어요. 예측하기 좀 어려웠죠. 아, 들어갔나요? 자, 들어갔어요.
골을 만드는 파주시민 축구단. 이게 웬일인가요? 끝까지 집중했던 이종호 선수가 결국에는 크로스를 위험지역 박스 안으로 잘 투입을 해줬고 그것을 지체 없이 왼발 슈팅 정확하게 터뜨려줬네요. 아, 성당이 정말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연결해줬고 결국에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서건수의 역할이 상당히 좋았군요. 네, 여기서 이종호 선수가 끝까지 해준 게 굉장히 좋았어요. 공이 나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종호 선수가 저렇게 끝까지 노리고 크로스를 올려준 것이 괜찮은 각도로 뒤로 빠지게 됐고 오른발 슈팅이었군요. 이 슈팅을 굉장히 침착한 인사이드 오른발 슈팅으로 잘 마무리해준 것이 지금 2-0 소중한 리드를 안기네요. 문경주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문경주가 시즌 2호 골을 기록했고 오늘도 이종호와 문경주의 콤비 상당히 칭찬을 해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왼쪽에서 크로스가 날아왔을 때는 너무 크로스가 길었기 때문에 찬스가 무산될 듯 보였는데 이종호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를 올려준 것 그리고 그것을 문경주 선수가 침착 뉴캐슬에 들어가고 이단테스 통과하고 그들 레알 마드리드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아, 방금 김소 선수 돌파 좋았어요. 자, 앞쪽으로 좋아요, 좋아요. 야, 제쳤고요. 올라가야죠. 아, 골포스트. 아, 이렇게 좋은 찬스에서 골포스트. 이번에는 수비벽. 아, 오늘 승리의 여신이 서울 유나이티드를 외면하나요? 아, 오늘 크로스바 너무 미워요. 두 번이나 정말 골대를 맞추는군요. 네, 정말 완벽한 골찬스였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한 공을 골포스트가 지금 선방을 했어요. 여기서 골키퍼 잘 대쳤죠. 잘 빼줬고 정말 끝까지 유한진이 왼쪽으로 타락하면서 슈팅까지 했습니다만 정말 머리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또 네. 정범철이 또 슈팅까지 때려왔습니다. 방금 슈팅도 정확하게 때리고 골문 하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또 수비수가 걷어냈어요. 가운데 연결. 아, 여기서 조금 아쉬웠네요. 볼을 잡고 있는 이종호. 네. 좋습니다. 어떤 플레이 보여줄까요? 자, 한번 체킹하고 스텝 왼발 슛! 와, 네, 방금은 이강호 좋았습니다. 이강호 선수의 슈퍼 세이브 나왔었네요. 영국 노동청은 왜 이런 선수에게 워크펌이 발급 안 해줬나요? 아, 정말 이종호의 돌파 좋았고 정말 종과 강이 만났는데 그거는 그렇죠. 강이었군요. 네, 강이 판정승을 했죠. 자, 한번 툭툭 스텝 한번 하고 왼발로 정말 그렇죠. 골키퍼가 가장 맞기 힘들다는 슈팅. 무릎 아래 각도로 날카롭게 들어오는 슈팅이었는데 이강호 선수 키가 큰 선수입니다. 김서우 왼쪽 측면. 자, 커트를 해냈습니다. 자, 서건수가 왼쪽을 받고 가운데에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슛! 빠져납니다. 아, 슬슬 나가네요. 정말 방금 문경주 선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장면이었죠. 문경주 정말 여기서 이 찬스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커트 끊어낸 것도 좋았지만 이 뒤에 펼쳐진 저런 패스 플레이가 더 좋았었죠. 서군수 정말 잘 낮게 깔아줘줬고 앞쪽으로 연결하면서 네, 기가 막히게 넣어줬는데 볼터치가 조금 아쉬웠죠. 여기서 사실 슈팅을 한 것이 아니라 골키퍼를 제치려고 했던 동작 같은데 이 다음에 이 표정 보십시오. 아, 표정까지 나오지 않았네요. 네. 저 표정의 모든 것이 많아요. 네. 결국 경기 종료됩니다. 2-0으로 승리를 거둔 파주시민 축구단. 결국 오늘 이종호와 문경주 상당히 맹활약 펼쳐졌죠. 서울 유나이티드의 징크스를 깼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의 김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징크스를 깼는데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오래 왔기 때문에 징크스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구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오늘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독님, 그리고 오늘 또 이종호 선수, 또 문경주 선수, 그리고 서근수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희 선수들이 저하고 겨울에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되면서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들어서 좀 더 선수 보강을 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하프타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상대하고 같이 휩싸이다 보니까 똑같은 경기를 했어요. 물론 득점은 한 골 했지만 전반 끝나고 라카에서 그런 면, 상대를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독님, 그럼 오늘 경기를 보면서 잘한 점과 또 보완할 점이 있잖아요. 네,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 팀에 와서 수비 조직은 많이 좋아졌지만 쉽게 얘기해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인 선수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그런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에서 1, 2학년 시합이 대학교 있는데요. 그 경기에 가서 많은 지도자, 대학 지도자들한테 제자들을 좀 급수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감독님,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올 시즌이 지나가면서 경기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있으면서 축구보다는 인성적인 면을 더욱 강조했어요. 네. 기본이 돼야 그 다음 걸 이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선수들이 잘 적응을 하고 중도에 포기한 선수도 있었지만은 많은 선수들이 지금 적응하고 좋은 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계속해서 위닝 흐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의 김철 감독 만나봤습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수훈 선수죠. 문경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경주 선수 오늘 1골 1 어시스트를 했어요. 굉장히 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골 넣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팀이 이제 다 같이 뛰면서 이제 힘들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함께 네. 만들었다. 저희 골이 아니라 저희 팀의 골을 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경기에서 보면은 이종호 선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땠나요? 종호 형이랑은 워낙 친한 선후배 사이라서 친형 동생 같이 지내고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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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요. 네. 눈빛만 봐도 잘 통하나요? 그건 아, 그건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경기 또 파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선수들끼리 그라운드 안에서의 호흡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늘은 굉장히 선수들끼리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네. 뛰기도 많이 뛰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뭉쳐서 하자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짜증 내지 말고 이제 좋은 말로 이제 다독여주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한 팀 한 호흡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팀 동료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올 시즌 잘하자 이렇게. 제가 팀에서 막내인데 네, 좀 형들한테 이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후배들은 이제 잘 따라가고 선배들은 잘 이끌어주고 해가지고 올 시즌도 작년처럼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주 선수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문경주 선수 만나봤습니다.